제가 되나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혼전 성관계는 죄인가요? 격세지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그 풀이는 진보와 변화를 많이 겪어서 다른 세상과 같은 느낌이라는 뜻이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다. 이 문구들은 세월이 지나면 웬만한 것은 발전하고 변한다는 것이다. 그럼 성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특히 종교에 있어서 성은 어떤가? 거룩한 채 하면서 뒤로 호박씨 깐다는 말이 있다. 이 영상은 공동선 74호에 실린 종교와 성에 대한 글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15년 전 여성 목사님의 성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2022년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란다. 다 듣고 나면 재미있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성이란 무엇일까? 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어렵다. 10년이 넘게 교회에서 성을 이야기해왔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 성은 신의 선물이며 기쁨과 감사임을 역설하지만 교회에서의 성은 여전히 죄와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식을 자극하는 뜨거운 감자일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언제나 결론처럼 듣게 되는 질문은 그러니까 자위행위는 죄가 되나요? 혼전 성관계는 죄인가요? 그래서 이성친구와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이다. 성서가 백과사전이나 생활지침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은 괜찮은지 어떤 행동이 성서적인지 끊임없이 성서에 묻는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성혐오주의, 성부정주의의 노선을 걸어왔다. 교회는 신도들에게 율법적으로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고 무엇이 죄스러운 일이며 벌받을 일인가만을 이야기함으로써 죄의식을 갖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식을 신도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소위 속도 위반 한 것이 드러난 젊은 부부가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만 했다는 이야기, 혼전에 임신한 것이 교회에 알려진 딸로 인해 장로였던 아버지가 장로직을 그만두어야 했다는 이야기들이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일들이다. 여전히 교회에서 성은 정죄받고 낙인 찍히는 일이다. 혼전 성관계를 스포츠나 오락거리 정도로 여기고 낙태를 피임으로 아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의 성관계를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여겨 괴로움을 겪는 이들이 존재한다. 교회는 이 양극단의 이들에게 성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수년 전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선배에게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해 볼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선배는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 뿐이다. 교회에서 성교육이라니 말세는 말세구만. 그 목사님은 그 교단의 교단장까지 역임하였는데 얼마 전 교회 내 성폭력 혐의로 교계신문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제임스 넬슨이라는 신학자는 교회는 성적 공동체이기에 성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성적 존재들이라는 의미이다. 성적 존재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어찌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성에 대해 입을 다물어 왔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교회에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고 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몸을 가진 존재, 즉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성과 몸이 하나님의 창조물, 선물로서 좋은 것이라는 것이 성서의 입장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성과 몸에 대해 많은 왜곡과 억압을 해왔다. 영유기원론의 입장에서 성서를 잘못 해석한 결과 육체는 영혼보다 열등한 것이며 영혼을 파괴하고 유혹하는 존재로 여겼다. 늘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영과 육이 분리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우리의 몸성은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몸 때문에 흥분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되기도 한다. 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창조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파괴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성적 흥분이 우리를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끄는가 하면 자기 몰입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몸을 지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은 좋은 것이며
몸은 거룩한 것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적인 성의식의 기본은 성과 몸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좋고 거룩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이런 육체 안에 머무르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발기하고 월경하고 아프도록 외로움을 느끼는 이 몸 안에 거처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오히려 몸에 대한 부정적인 체험이 더욱 익숙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몸은 거룩하고 성은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다. 신약성서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몸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한다. 육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며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창조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신의 사랑은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는 아가페이며 또한 우리를 어루만지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에로스이다. 하나님이 육이 되셨다는 것, 즉 몸을 지니고 성적이며 감성을 지닌 채 우리 삶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몸을 통한 감정, 몸을 통한 즐거움을 자각하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몸과 성, 영혼은 서로 뗄 수 없으며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몸과 성을 편안하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성과 영적 성숙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을 좋은 것으로 편안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좋은 것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못할 것, 범죄와 연결된 것으로 먼저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하면서도 늘 허무하고 죄의식이 남는 자위행위, 숨죽이며 몰래 보는 음란물, 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가족, 몰래 낙태를 하면 다닐 수 있지만 책임지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면 자퇴를 해야만 하는 학교, 필요하면 언제든지 몸을 사고팔고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밤길도 무섭고 학교도 무섭고 집과 심지어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닌 성폭력, 여성들의 몸이 단지 살덩어리로 여겨지는 성매매 범죄들. 아무리 아름다운 우리의 성을 외쳐도 도무지 먹히지 않는 세상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성을 좋고 편안한 것으로, 더 나아가 거룩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배운다. 다시 말해 거룩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세상이 너무 문란하고 음란하니 반대로 금욕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할까? 많은 학자들은 성을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 단위이며 인간의 통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성이 인간의 정체성에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몸성이 없는 인간의 정체성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의 회복이 곧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니 성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좋은 것으로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성이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거에는 생식을 성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랑하면 출산과 관련 없이 충분히 성을 나눌 수 있다고도 하고 성에 대해 이런저런 가치를 더 씌울 이유 없이 가볍게 더 많이 즐기고 누리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성은 관계의 소통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성은 신비라고도 한다. 저마다의 타당한 이유를 대며 주장할 수 있으며 각각이 틀린 주장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사실 성은 생식, 유의, 사랑, 관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며 사실 그 이상의 신비이다. 기독교인들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고백한다. 달리 말해 신앙인의 삶이란 신앙의 대상에 힘입어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는 선택인 것이다. 그렇다면 성에 대한 신앙인의 인식과 실천도 거기에 상응해야 하지 않을까? 즉 우리 삶에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서 성을 인식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내 삶에 있어 성이 의미 있게 되려면
다시 말해 성 몸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서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서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성은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성 몸을 통해서 타인에게 이끌리기도 하고 사랑과 열정을 갖게도 되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고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고 결혼과 같은 새로운 관계와 삶으로 투신하게 되기도 한다.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열정으로 혼란을 겪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이건 모두 성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지혜를 주는 일인 것이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은 죄의식과 연결될 것이 아니라 진즉의 신에 대한 감사와 연결되었어야 했다. 신실한 신앙인들은 매끼 식사를 앞에 두고 신께 감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데 좋은 선물인 성적인 실천 앞에서는 왜 감사하지 않을까? 성 몸이 편안하게 느껴지려면 몸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몸과 성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 감정, 욕구들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괜찮은 것으로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 성 몸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감사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위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있는 이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다. 조용한 방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내어 자신의 성기에 가만히 손을 얹고 사랑한다고 말해본다. 그동안 함부로 대한 것 또는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몸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그 감각을 느껴본다. 쾌감이 느껴진다면 편안하게 그 느낌을 즐겨본다. 혹시 불쾌감이나 죄의식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화해를 청한다.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 성기 오르가즘을 위한 자위행위를 넘어서 온 몸을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위의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죄의식을 넘어서 몸에 대한 감사를 되찾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와의 성적 행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성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 몸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내어주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또 하나의 성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여전히 젊은이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묻는다. 그래서 자위행위는 죄인가요? 그러니까 혼전성 관계가 죄냐니까요?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를 안다. 그들은 자위행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성친구나 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거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죄의식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죄의식에 빠지는 것은 감사를 가로막는 일이다. 성행동에 초점을 죄냐 죄가 아니냐에 두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묻기를 바란다. 나의 성적 가치관이나 행동이 나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가? 나의 성적 가치관이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연결되는가?